자, 어쨌든 우리가 미적을 공부했으니까 앞에 있는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두 문제는 확인하고 가자고요. 알겠지? 이렇게 시즌 1의 미적분의 결론. 29, 30두 문제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지. 자, 29번 한번 볼까요? 네. 29번 자리에 있다고 하기에는 29번은 진짜 쉬웠어요. 느꼈어요? 풀면서? 풀면서 느꼈어요? 네. 자, 확인해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다.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원 스텝. 2차 부등식이니까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그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x 값을 찾아보면 a분의 1분의 2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프라임 제곱 4n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x가 어떤 범위에 있다? e n 마이너스의 루트의 4n 제곱 플러스 n 보다는 크고 같다는 없고 루트의 4n 제곱 플러스 n 보다는 작다. 여기까지 나왔을 거고 이 안에 있는 정수 x의 개수는 이라고 하면 지금 이 안에 정수 x를 한번 세어볼까? x 값이 되는 건 실수가 아니라 정수니까 뭐를 기준으로? en을 기준으로. 그쵸? en 플러스 1, en 플러스 2쭉 가는데 뭐보다는 작냐면 이 값이 어떤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얘는 en보다는 크고 맞아요? 네. 근데 이 안에 en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또 작은 값이야. 얘는 e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값이야. 됐죠? 그러니까 en에서 어디까지? en 플러스 1부터 요 자체가 어디까지 간다? en까지 간다. en 플러스 1에 en이니까 토탈 4n까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몇 개가 추가되는 거야? 여기에 오른쪽에 en 개가 추가되는 거야. 되겠죠? 자, 가운데 en이 있고 좌우 en 개씩 추가되니까 토탈 몇 개? 4n 플러스 1개. 오케이. 고로 an은 4n 플러스 1이다. 됐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방정식 푸는 거죠. 부등식 푸는 것. 괜찮아요? 오케이. 예, en이라는 자연수에서 좌우 대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때 투 스텝.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안에 4n 플러스 1. 됐죠? 따라오고 있지? 예, 오케이. 자, 요거 빼기. pn. 네, 극한이 qn이다. q다. 이제 극한값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분모 분자 뭐로? 유리화로. 왜냐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앞쪽도 n에 대한 1차, 뒤쪽도 n에 대한 1차니까 차수가 같은 수열의 빼기로 연결돼 있으므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 부정형이야. 맞아요? 자, 유리화 해볼게요. limit x가 무한대 x, n. 아, 그래서 쳐다봤구나. 그런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때 유리화 해주시면, 분모는 플러스 4n 제곱 플러스 n이네. 플러스 pn분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n 제곱항을 모아보면, 4 마이너스 p의 n 제곱. 그리고 플러스 n. 자, 요게 q.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분모가 n에 대한 1차식이라서 분자도 n에 대한 1차식이어야지만 q값이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p는 얼마야 된다? p는 4, 2. 아, p제곱.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선생님이 잘못 여기서 잘하고 있는 거야. 표정으로 싹 말해주네. p는 양수인가, 그러면? p. 네, 상수인데 p값이 여기 위에서 빼기로 그대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어야 되니까 아니면 이게 만약에 음수였으면 무한대로 튀었겠지. 그죠? p는 양수예요. 0보다 큰 값. 그러니까 p는 2. 자, p에 2 넣고 이거 없어지겠지? 그러면 1차항의 개수들만 비교해 보면 분모에 2 있고 여기 2 있고 위에 1 있으니까 4분의 1.
요게 Q. 됐나요? 네, 오케이. 자, 이 정도 29번은 진짜 그냥 거저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 갖고 가. 안 갖고 갔어요? 사좀 갖고 가 하고 줬는데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김가람? 가람? 여기 뒤에 살짝 끼워줄까? 네. 졸면 안 돼? 자, 가져갔어? 못 가져갔어? 왜냐면 29번 자리에 있으니까 뭔가 이게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앞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으면 여기까지 못 갔을 수도 있어. 28번까지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 문항에 대한 난이도의 선입견을 없애야 돼요. 진짜 없애야 돼. 매번 이제 시험을 보면서 느낄 거예요. 선입견을 없애. 선입견을 심어주는 사람이 또 선생들이기도 한데 여기 막 팍팍 어려운 문제를 주니까 막난 여기 문제를 풀었던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난못 풀지도 몰라.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막상 집에 가서 풀어보면 억울할 때 있어요. 알겠지? 네, 꼭 푸세요. 할 만하지 않아? 괜찮아요? 네.